첫 번째 게임 정유미의 서비스. 자, 박성원의 톱 두 적응력을 빨리 높여야 되겠습니다. 예. 네트 맞은 공. 박성원 선수 공수의 전환이 굉장히 빠른 선수죠. 예. 자, 두 선수가 일단 초반부터 탑스핀을 강하게 시도하고 있거든요. 예. 거기에 대해서 박지원 선수가 정유미에게 기회가 됐습니다. 상대를 끌어옵니다. 박채원 전으로 움직였고 빨리 유지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죠. 정유미 서비스. 자, 먼저 공격을 시도해봤던 정유미였는데요. 박채원 선수 스코어는 3대3입니다. 아, 짧게 드롭숏이 되고 있기 때문에 박지원 선수의 전후 움직임. 자, 두 번의 공 있어요? 그렇습니다. 5대4 정유미가 한 포인트 앞서 있습니다. 정유미 선수의 득점. 꼭 붙어서 바른 탁 스핀을 하고 이런 전략을 정유미 선수가 많이 시도하고 있습니다. 예. 박채원 선수의 전후 움직임을 많이 빨리빨리 적응해줘야 되죠. 그렇죠. 자, 박채원 공격을 시도해봤는데 그렇다 보니까 박채원 선수가 굉장히 적응하는데 애로점이 있습니다. 예. 네. 서비스 범실. 지원은 가볍게 넘겨주고 있습니다. 아, 지금 두선 스톱을 많이 놓고 있거든요. 예. 그 스톱이 투바운드로 떨어지기 때문에 박지원 선수의 전후 움직임이 조금 어려움이 있는 거죠. 그렇습니다. 박지원 롱투업 대처. 자, 그리고 B를 잡을 수가 없는 거죠. 예. 정유미의 게임 포인트 끌어왔습니다. 자, 이렇게 더 커지는 거죠. 그렇습니다. 자, 두 번째 게임 출발했습니다. 첫 포인트 그래서 처리가 어정쩡한 상황이 된 거죠. 박채원 포인트 자세 전환이 안 되는 겁니다. 예. 정유미의 공격. 박채원은 초보로 대처를 하고 있습니다. 앞쪽으로 이동했고요. 몰아붙이는 정유미. 결국에 무리하게 공격을 하지 않는 편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자, 정유미 공격을 한 차례 그리고 다시 한번 날카롭게 수를 과감하게 공격으로 대응을 할 필요가 있어요. 그렇습니다. 수비 성공. 다시 정유미의 공격. 이번에 해요. 예. 박채원의 서비스. 자, 결정구 되고 임팩트를 확실하게 해줘야 됩니다. 예. 박채원의 꼼짝 못하게 여기저기 다 흔들고 있어요. 그렇습니다. 이 플레이를 정말 뭐 곤란하게 만들면서 범실 유도도 하나의 방법일 텐데요. 네, 그렇습니다. 회전이 걸 정유미 선수의 공이 워낙 불규칙으로 오니까 자기의 위치를 잡을 수가 없는 거예요. 예. 실수가 많고 롱초배수도 실수가 많이 나오고 있는 거죠. 그렇습니다. 정유미의 서브 핀다는 자세로 나가야 됩니다. 예, 정유미 서비스. 다양한 코스 정유미가 보내봅니다. 정유미의 공격 서비스 박채원 강한 리시브 받아냈고요. 정유미 직선 코스 오히려 공격으로서 더 강하게 치고 드는 모습이 박채원 선수 정유미 자리를 지키고 있습니다. 박채원은 전후 좌우 바쁜데요. 득점. 서서히 힘을 실어봤던 정유미. 박채원 따라가지 포인트. 넘겨내지. Wherever love goes, there is also misery. It's no mystery. And you and I, we got history, yeah. Wherever love flows, there is also tragedy. When we're in too deep. And you and